반갑습니다. 막걸리 빠돌입니다. 제가 예전에 할머니 댁에서 겪은 경험담을 제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의 일이네요. 그때 당시 할머니 댁은 김해시 장유면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댁은 마을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집이었는데 집 뒤쪽은 온통 산이었죠. 그때가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사촌들과 낮에 할머니 댁에서 제사 음식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밤 9시쯤이 되었을 때 또래 사촌들과 어울려 깜깜한 마당에서 게임을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촌 누나들이 공을 가져오더니 갑자기 피구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창 재밌게 놀고 있는데 공이 대문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저는 사촌 형 두 명과 함께 공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댁이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동네의 이웃집과는 거리가 조금 있었고 그래서 어두워지면 사방이 금세 깜깜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들과 함께 공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런데 그것은 흔히 들을 법한 그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딸랑딸랑하고 마치 장례식 출상을 할 때 들어본 듯한 그런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아이고 이런 곡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형들에게 종소리 못 들었냐 물었는데 형들 중 한 명도 저처럼 그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그 순간 너무 무서워져서 공도 버리고 할머니 댁으로 바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촌들에게 이런 깜깜한 밤에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린다고 혹시 못 들었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누나가 하는 말이 종소리는 못 들었고 우리가 공을 가지러 나갔을 때 갑자기 마당에 있는 개들이 계속 짖었다더군요. 저와 형들은 부모님과 삼촌들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했고 삼촌들이 밖으로 나가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하고 넘기려는데 삼촌들 중 한 분이 혹시 그것 때문인가? 이러면서 말을 꺼내더군요. 몇 년 전 옆집에서 장례를 치르다가 산사태가 났다는 겁니다. 그 일로 옆집 사람 3명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른들은 추석을 세고 곧장 다른 곳으로 할머니 댁을 이사시켰습니다. 대체 제가 들었던 그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